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여섯 개로 나눠서 육의라고 육서, 뭐 육의 육서 이런 말을 쓰는데 가장 1차적으로는 사물의 모양을 형체를 본뜬 글자예요. 그래서 이 한자를 대표적으로 상형 문자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양을 본뜰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호화시킨 글자가 지사 문자예요. 지사. 그래서 상형 문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늘을 보니까 밤에 달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달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거 이대로 하면 너무나 역차지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점점 변형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하늘에 떠 있는 달이라는 모양을 본떠 가지고 이렇게 글자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요런 글자 있는 사물을 가지고 만들어진 글자를 상형 문자라고 해요. 그런데 다 보이는 것만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위, 아래 이런 거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기호화했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여기는 위다. 그래서 이게 변형이 되면은 이렇게 윗상자가 되는 거죠.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아래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아래 하자가 되는 거죠. 요런 글자가 말하자면 지사 문자라고 그래요. 요건 아주 기본적으로 글자가 만들어진 원리예요. 한자가 어떻게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우리는 자음과 모음이 결합을 해갖고 가나 다라 이렇게 되잖아요. 자음과 모음이 결합을 해서 더해갖고 가, 그렇죠?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서 나 이런 식으로 되는데 한자는 그 글자가 어떻게 서로 만났을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처음 그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상형, 지사 그래요. 이것만 가지고 이 많은 만물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1대1의 글자인데 어떻게 많이 표현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있는 글자를 조합하는 방식으로다가 되어 있는 문자가 형성 문자와 태의 문자가 있어요. 모을 회자, 뜻 의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형성 문자, 회의 문자 그래요. 형성 문자, 회의 문자가 거의 한자의 모든 것을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형성 문자가 7알, 8알은 형성 문자예요. 형성. 그럼 형은 모양형이고 성은 소리성인데 모양이라는 것은 내용을 의미해요. 내용을. 모양이라는 것은. 겉모양인데. 겉모양 보면은 남자분이시죠? 그러니까 내용이 남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겉모양을 보면 예쁜 여자분이시죠? 그러니까 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 이렇게 되듯이 모양을 가지고 그 글자의 내용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모양을 가지고. 그리고 요 소리성자는 것은 발음이에요. 발음. 그러면 지금 우리 첫 번째에 아주 어려운 글자가 나왔어요. 첫 번째에. 아마 제대로 이 현재에서 쓰지 않는 글자니까 따로 익히지 않으면은 글자가 어려운 글자인데 길을 국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몰랐다 하더라도 처음 보면서 음은 읽을 수 있다 눈치만 빠르면 그게 뭐냐면 요 음이 국이니까 그렇죠? 보통 이렇게 쓰면 여기다 초도 붙이면 국화할 때 국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초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글자 몰랐어도 요게 국이니까 국인가? 뭐 이러면서. 근데 요게 말하자면 발음 기호예요. 성 부분이고 형 부분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형 부분은.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가 한자를 모를 때에 자전을 찾게 되는데 자전 찾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지만 부수를 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 찾는 방법이 있죠? 부수라는 건 뭐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대체로 대표적으로 이게 부수일 거다 이렇게 짐작이 거의 90%는 맞죠? 그렇게 확인이 되죠? 요게 바로 그 부수라는 것이 그 글자의 내용 소속이에요. 말하자면. 그리고 그 음은 이게 될 거고.
그런데 추측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세다 보면은 오차가 생겨요. 나는 넷으로 셌는데 막 넷에 가면 아무 차이도 없어요. 그럼 다섯이나 하나 줄여갖고 셋에 가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너무 또 힘들죠. 그러다 보면 진이 빠져갖고 에이 모르겠다 이러고 안 찾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짐작하면은 대부분 자전 뒷부분에는 가나다 순으로다가 배열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찾기 쉽게끔 북으로 가서 그냥 기역 부분에서 북 찾아가고 거기 몇 페이지 나오면은 거기 딱 열어보면은 요 글자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전 찾을 때. 그쵸? 그래서, 굳이 이렇게 세지 않아도 대부분 눈치로 음을 국이라고 이렇게 짐작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거는 몰라도 요 글자는 사실은, 이 자체가 또 어려워요. 뭐 물수나 이런 거 있으면 쉬운데 이건 물이니까 그런 건 쉬운데 이건 자체가 좀 어려워요. 잠시 후에 요 글자는 다시 보기로 하고 형성, 내용하고 소리가 있다. 그래서 한자가 이렇게 이 형 부분하고 성 부분하고 나눠지는 글자가 그렇게 70~80%는 그런 글자다. 그래서 한자를 익힐 때에 그런 것에 유의하면 훨씬 많은 양의 글자를 금방 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런 원리를 알면. 회의다. 이것은 이렇게 결합이 된 것이 아니라 뜻이 모아진 거예요. 이렇게 결합이 된 게 아니다. 뜻이 모아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밭에서 힘을 쓰는 사람이 합하면은 남자다. 이렇게 해서 남자가 산의 남자가 회의 밭이라는 뜻하고 힘이라는 뜻하고 결합이 돼서 이렇게 남자가 된 거죠. 힘쓰고 발전적이고 뭐 이런 것이 남자의 본성이에요. 점점 남자가 그런 본성을 잃어가는 세대가 됐죠. 그렇지만 회 뜻과 뜻이 만나서 글자가 되는 것이 보면은 남자도 이렇게 이런 글자. 그러니까 이거는 2차적으로다가 응용돼서 탄생되게 되는 글자예요.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 제자 원리 중에서 형성문자, 회의문자가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형성문자가 한자에서는 그 반 이상을 훨씬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원리를 알면은 한자 공부하는데 훨씬 많은 양을 가지고 금방 익힐 수가 있어요. 부수를 파악하고 옆에 음을 알고 한자를 알다 보면 점점 한자 음은 자연적으로 습득하게 되니까 음은 된 거고 부수를 또 분석을 해보면은 이건 이런 뜻이다 해가지고 훨씬 더 한자 공부도 유익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네 가지인데 이거 말고 3차적으로 또 글자가 만들어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전주문자하고 가차문자하고 전주문자, 가차문자 그래요. 전주, 이거 전, 무슨 전일까요? 구를 전. 예. 앞에 술에 거가 있으니까 구를 전이에요. 만약에 사람인이 있다 그러면 전할 전.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발음기호가 뭐예요, 이것도? 옆에 있는 온전전자죠? 전공, 전문학교, 전문 그럴 때 온전, 여기 오로지 전자, 요 전이 발음이고 이거는 하여튼 얘 이름은 전이에요. 전이라고 읽고 속성은 굴르는 것인가 보다 해가지고 이거는 굴을 전자가 돼요. 굴을 전자. 굴을 전자고 이건 지금 물수변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글자는 무슨 음은 뭘까요? 음은 어쨌든 주예요. 발음기호가 여기 주 들어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이게 삼수에서 물이에요. 세 점 찍어갖고 물이에요. 물이라는 거를 그대로 다 쓰면 글자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두 글자로 혼동의 여지가 있고 옛날에는 글자를 횡서로 쓴 것이 아니라 종서로 썼는데 종서로 쓰다 보면은 이렇게 뚱뚱하면 옆에 있는 글자까지도 침범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좋지 않은 단점도 있어요. 뭐 이제 등등 여러 가지가 뚱뚱하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글자를 변형해서 부수로 올 때에는
변형, 자기 몸의 생김새를 조금 변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변형되는 몇 개의 부수가 또 따로 있죠. 한자를 찾다 보면 그런 것도 유의해서 보면 되겠어요. 어쨌든 여기 세 점은 물이고, 얘 이름은 주예요. 그런데 내용은 하여튼 물이 돼요. 무슨 주자죠? 물대추. 물대추. 물을 대다. 뭐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물을 대다. 가뭄이 들어서 논이 쩍쩍 갈라져요. 그러면 물을 저수지에서 물을 대야 되죠. 그렇죠? 물을 대는 글자가 바로 요 주자인데 물이 없어서 물이 부족해서 갖다 대주는 거죠. 그 대주는 거는 다 주자를 쓸 수도 있어요. 뭐가 부족해서 대주는 거는 다 주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문장을 보다 이렇게 하다가 아 여기는 그냥 쭉 쓰면은 못 알아들을 것 같고 이해가 부족할 것 같다. 그러면 거기다 뭐 대줘요? 주를 대줘요. 그게 주예요. 그 말을 대주는 거죠, 그렇죠? 말을 대주죠. 밑에다가 대주면 다리 각자 써서 각주. 위에다가 대주면은 머리 두자 써서 두주. 책 끝에다가 쓰면 다 넘겨서 그 페이지 말고 맨 뒤에다가 또 대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뭐라고 써요? 꼬리 밑자 미주. 그런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런 글자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처음에는 이 글자로다가 다 말을 대주던 물을 대주던 대주는 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다가 말 대주는 거를 구분해서 써서 특별히 이렇게 분리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것은 너무 잘 알아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는 요즘은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 경향이 있지만은 요거 본래는 이렇게 물 대주는 글자에서 나중에 다시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없었던 글자가 다시 생겨나는 식이에요, 말하자면. 그렇게 자꾸만 글자가 생성이 되니까 몇 자다라고 탁 떨어지는 숫자로 말하기가 곤란하죠. 8만 자 이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주 문자다 그러면 굴러서 대주는 문자가 전주 문자예요. 이거는 굉장히 단순하죠. 이렇게 글자가 만들어졌다. 그럼 굉장히 단순하죠? 이것만 하더라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두 개의 서로 다른 것이 만나서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것만 하더라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굴러서 대준대요. 굴러서 대준다. 이 글자는 또 나왔어요. 세개다 나왔어요. 세개다 나왔어요. 아, 라, 요. 이게 굴러서 대주는 거예요. 이게. 굴러서 대주는 거는 서로가 무관하지 않아요. 음악, 그럴 때 명사를 할때 음악의 악이죠? 음악은 즐거워요, 슬퍼요? 즐기는 거죠. 그 본래 속성이 그런 거죠. 그쵸? 그러니까 즐길 락. 그렇게 한번 부른 거예요? 그건 뭐, 좋은 거죠. 좋아하다. 좋아하죠, 누구나? 좋아할 요. 요산요수 그럴 때. 마치, 이 천년묵은 여우가 제주를 넘어가지고, 뭘로 변하고, 그러듯이. 그렇지만, 그 여우라는 본성은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냥 이렇게 좀 탈바꿈만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불러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써요. 이게, 글자를 하나 가지고 사물 하나 가르치는 식으로다가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나 그 글자가 많아야 되고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있는 글자를 이렇게 활용, 불러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볼 때에 이거를 과연 한 글자로 쳐야 되는가? 석자로 쳐야 되는가? 그런 것도 사실 수치상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전주 문자도 부지기수인데 이런 통계를 낼때 한자가 몇 자다 그럴 때 말이죠. 그런 것도 혼란의 여지가 있어요. 이렇게 불러서 대조 갖고 쓰는 글자도 무지 많아요. 한문을 볼 때에 그때그때 적당하게 여기는 풍악의 음악이라는 뜻으로 썼구나. 즐기다라는 뜻으로 썼구나.
좋아하다라는 뜻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이제 그 보는 이가 분별을 해가지고 파악을 해야 되겠지요. 그것이 전주 문자. 이런 것 말고도 서로 교류를 해야지 되고 이민족과의 저 화합도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표현해야지 되는 말들이 세상에는 존재해요. 그래서 요거는 빌리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고 요것도 빌리다라는 뜻이에요. 빌려서 쓰는 글자가 있는데 뭘 빌리냐면은 음을 빌려요. 뜻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국어, 외래어를 표현할 때에 보통 쓰게 되는 글자가 되지요. 프랑스라는 말을, 가장 고 발음에 가깝게 쓰려면은 불, 란, 서, 그렇잖아요. 그쵸? 이게 프랑스라는 말을, 프랑스라는 말을 가장 잘 나름대로 여러 이제 학자들이 고민을 하고 회의를 한 끝에 요 말이 프랑스를 제일 잘 표현한 말이다. 중국 발음으로 했을 때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불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초에 이런 게 말하자면 음을 빌려다가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가차 문자라고 그래요. 그럼 애초에 이런 거를 정할 때에 이거는 국제 간의 문제인데 불자가 이 불자 말고도 뭐 얼마나 불자가 아니 불자 같은 것도 있고 많죠? 그런데 이왕이면 좋은 글자를 써줘야지 계속 화목하게 지내지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좀 부정적인 뜻으로다가 써보세요. 향기가 나고 뭐 이런 글자를 집어넣어야 좋지? 아, 향기가 안 나는 나라다. 서쪽에 있는 향기가 안 나는 나라다. 뭐 이러면서 음을 빌려다 쓰는 거지만 내용도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쓰죠. 그래서 이것은 더욱이 이제 중국어에서 현대어를 표현할 때에 즉 서양의 말이 많이 들어오니까 특히 많이 가차 문자를 써서 지금도 글자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만들어진 지가 한참 되는 거지만 좀 재밌죠. 글자가 탁구를 핑퐁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중국 사람이 핑팡 그렇게 써요. 글자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탁구를 이것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없는 글자인데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글자가 병자 같은 거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핑팡 이래가지고 탁구라는 의미로 쓰지요.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도 커러 이렇게 쓰죠. 이거 락자 써서 락자의 중국 발음이 러 그렇게 되니까 코카콜라도 가구 가락 그러는데 중국 발음으로 보면 커러 이렇게 되거든요. 그 코카콜라하고 비슷하죠. 그러면서 내용을 보면 어때요? 입에 가하다 그러면은 맛있다. 그런 말이 되죠? 아, 즐길만하다. 아주 그, 먹기 좋다. 뭐 이렇게. 먹으면 또 기분도 좋다. 뭐 등등.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주 재미있게 그 코카콜라라는 말을 가차 해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만들어지기도 하고, 음을 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자의 그 제자 원리를 보면은 지웠는데 복습 삼아서 보면은 처음에 상형, 그 다음에 지사,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있는 문자가 형성, 그 밑에 회의, 그 다음에 굴러서 대주는 전주 문자가 있고 가차 문자가 있고 그 여섯 가지가 한자, 글자, 한자가 만들어지는 원리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글자가 어디에 많이 있어요? 형성. 그래서 글자를 보면은 대충 느낌으로 눈치로 글자를 읽을 수도 있고 내용도 짐작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의미로다가 지금 여기 국자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무슨 문자일까요? 말글청인데 육서 중에서 형성 문자가 돼요. 형성. 이게 물이고 요게 청이고 그래서 요 발음이니까 그렇죠? 이럴 때에는 파라면은 맑은 거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뜻도 같이 형성 회의가 같이 복합적으로 운영이 된 경우예요. 그런 것도 또 무관하지 않게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의 글자도 그런데 1차적으로 보면은 청이라는 발음
그렇죠? 그리고 물수가 있고 그래서 형성 문자예요. 형성 문자. 이건 소속이 어쨌든 물이구나. 물이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게 형성 그래가지고 이렇게 글자가 어렵긴 하지만 지금 여기 부수가 무슨 글자예요? 가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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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짐승의 양의 머리고 꼬리고 그래요. 그렇게 보이죠? 머리고 꼬리고 그리고 이게 사지예요. 그러면 이게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살아 있는 것 같아요? 사지를 쩍 벌리고 있으니까 동물이, 짐승이. 죽어 있는 거죠? 쩍 벌리고 있는 거는? 죽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거는 손인데 손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잘 정돈하면 저 글자 되겠죠? 그렇죠? 죽어 있는 짐승을 손으로다가 어떻게 다루는 거예요. 죽어 있는 짐승의 가죽을 손으로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요. 그게 저 가죽이라는 가죽 혁자예요. 그런데 가죽이라는 뜻에는 가죽에는 이것도 가죽이에요. 가죽피, 가죽혁, 그래서 피혁 제품. 피혁 제품이에요. 지갑을 꺼내서 봤더니 아 이거는 악어 가죽이네. 악어 모양이 있으니까 악어 가죽이네. 이렇게 쓰죠. 이렇게 보죠. 그렇게 모양을 보고 생전에 무슨 동물이다 짐작할 수 있으면 그건 피예요. 그러면 얼룩얼룩 호랑이가 이렇게 있으면 호혁일까요? 호피일까요? 호피예요. 호혁이라고 그러지 않고 호피예요. 혁은 가공을 해가지고 이게 소가죽인지 양가죽인지 모르는 게 그게 혁이에요. 그래서 혁이라는 뜻에는 바꾸다, 변화하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왜 혁명에다 가죽혁자를 썼겠어요? 가죽혁자인데, 그쵸? 천명을 바꾸다 이런 뜻이죠. 그쵸? 그래서 주체자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주체, 다스리는 주체가 명이라고 보면 그게 달라지는 거, 바뀌어지는 게 그게 혁명이죠. 혁명. 바뀌다라는 뜻이에요. 주역에도 혁계가 있고. 바뀌다. 가죽에서 나와가지고 본래는 그 출발이 가죽으로 되어 있고 가죽에서 나와서 이거를 바꾸다 이렇게. 이런 것도 말하자면 음은 변하지 않지만 이것도 전주예요. 불러서 이렇게 다른 뜻으로 쓰여지는 거. 그러니까 자전을 보면 글자 하나에 음뜻 하나만 있어도 어려운데 말이죠. 막 20번, 30번까지 가는 글자도 많지요. 그런 게 말하자면 불러서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점점 공부를 많이 하고 양이 많아지면은 익숙하게 이제 그런 것을 다루면서 보게 되는 거고, 굳이 1번부터 20번까지 자전에서 그 항목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딸딸딸딸 외우지 않아도 한문책을 보다가 그렇게 익혀져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아무래도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다 집어넣고 하겠어요. 오늘 할 만큼만 충실히 하면은 그게 자연적으로 쌓여져가지고 20문항이든 30문항이든 다 봤던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익혀지는 거죠. 세월이 지나가는 거 보면 그런 거 느껴지잖아요. 하루하루는 늦게 가는 것 같지만 그게 어떻게 그냥 뭐 몇천 일이 되고 몇만 일이 되고 셀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날이 되잖아요. 그런 게 오늘 하루하루 그렇게 하는 양이 쌓여지고 쌓여지고 해가지고 자전 하나 통째로 내 머릿속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쌓여져가지고. 한자 하나는 복잡하지만 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음은 국이고 음은 국인데 얘 이름은 국인데 어쨌든 이렇게 바뀌어가죠? 바뀌어가요. 그래서 이게 기르다 성장시키다 그런 것은 계속 뭔가를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달라져가는 거잖아요. 애기에서 뭐 몇 살에서 몇 살에서 이렇게 점점 달라져가는 거죠. 그런 속성을 가지고 기르다라는 글자가 된 거예요. 기를 국자 이렇게 되는데 이왕 한자가 나와서 이 여섯 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했는데 한자에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삼요소 그래가지고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모양이 있으면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뜻이 있어요.
그냥 한자의 삼여서다. 굉장히 거창한 말인 것 같은데 우리가 한자 공부할 때 늘 삼여서를 가지고 공부를 해요. 이 글자를 보면 이 글자를 보고 길을 굽 그러잖아요. 이 글자 얘 생김새가 형이에요. 얘 생김새가 형. 이게 형이에요. 얘를 어떻게 읽어요? 길을 굽 이렇게 읽잖아요. 이름은 국이고 음은 국이고 이럴 때는 뜻이라는 뜻이에요. 뜻은 기르다라는 거니까. 그게 말하자면 어떤 한자든지 갖고 있는 요소예요. 모습이 있죠. 국이라는 이름이 있죠. 국이라고 부르는 거죠. 뜻이 있죠. 기르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어떤 한자든지 그렇게 세 가지 요소로도 이루어지고 그런 한자가 그렇게 만들어지기까지는 대체로 여섯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토대로 해서 한자 공부를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